우리 언니는 5, 6년 세월 헛살았다는 생각이 너무 마음속에 커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그냥 원망 아닌 원망도 있고, 한스럽기도 하고, 아, 내가 진짜 미쳤구나. 그러니까 내 선택이 뭔가 잘못됐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되짚을 수도 없어. 이제는. 근데 우리 언니야, 나이도 이제는 여자로서의 결혼이라든가 이런 아이와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되게 애매한 이제 40대가 딱 됐었잖아요. 지금, 입문을 딱 했는데. 그러니 내가 30대 중후반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후회되고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고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는 후회 막 심해. 그냥 빨리 뭔가 마음의 정리를 할 걸. 빨리 내가 이걸 해결을 볼 걸. 라고 자꾸 이런 마음이 앞서고 있거든요. 언니 이혼 생각하고 있어 지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너무 제가 지금 당했다고 해야 되나? 피해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30년, 35년 살아오면서 이런 사람을 못 만날 것 같았고, 그전에도 나름 저의 생활이 있었고, 저는 이제 뭐, 파란만장 그런 것도, 삶도 있었었는데, 지금, 신랑을 만나서, 이 사람이다. 너무 하늘에 이제 뿅 갔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반한 거예요. 근데 너무 잘해주고,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친절하고, 자상하고, 상냥하고,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거기에 제가 훅 빠져서 일단은 뭐 1년 안팎의 이제 연애 생활을 하면서 결혼이라는 걸 결심을 해서, 근데 지금 이제 뭐 4년, 5년 차 돼가는데, 만족도가 없어. 이게 뭐지? 저는 이런 결혼 생활은 아니고, 서로 부부가 되었으면 서로 맞고 공유하고 또 속도 맞아야 되고 모든 게 맞아야 되는데, 뭐 이쁘다,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 정도의 표현 말고 속과 속을 맞아야 되는데, 저는 30대 때는 그런 걸 모르겠는데, 이제 후반 돼서부터는 저도 마음적으로, 성적으로는 여잔데 또 늦게 결혼한 것도 있고, 좀 저는 아이의 욕심이 좀 있어서, 저는 제가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를 갖기 전에는 이제 병원 가서 서로 검사를 하는데, 저는 괜찮다고 하는데, 남편 쪽에서 그 정자 그런 수가 없고, 좀 원활하지 않고, 좀 그런 게좀안 좋다고 그렇게 판명이 나더라고요. 왜냐, 그전에는 저랑 관계를 너무 창피하지만, 5년 정도 같이 있으면서, 진짜, 진짜, 안 했어요. 아니, 진짜, 다 웃어요. 근데 나는 너무 속이 상하고 막 타는데, 진짜 막 손가락 뭐, 한두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말을 해야 하나? 진짜 너무 창피해요. 한 번도 안한것 같아요. 5년 동안, 5, 6년 동안 두세 번밖에 안 했다고? 와. 그러면은 뭐, 언니가 아이를 이제 부부가 됐으니까, 아이 2세에게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뭐 두세 번밖에 안 했으면 그런 것도 전혀 없었겠네. 제가 결혼 전에 그 남편이 저보다 2살 많은데 신랑 친구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누구는 뭐, 야, 너 고자야, 뭐, 안 서. 그런 말을 지나가는 말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남자들끼리 뭐 장난으로 이렇게 해요. 그런 거. 근데 갑자기 이제 어느 순간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말이. 그래서 나는 남들로서 그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되게 막, 그렇잖아요. 여자로서는 뭐, 막 생리 끝나면 이제 끝났다고 하듯이, 남자는, 설마. 그리고 연애할 때는 그래도 어떻게 이제 몇 번을 이렇게 했었던 것 같고, 그래도 일단 이 사람이 좋고 잘해주고 하니까는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뿅 갔고, 근데 그런 거에 이제 만족을 했는데, 결혼하니까 아니야. 그러면은 어쨌든 성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고 언니와의 관계도 피하고 아이를 갖기 위한 노력도 없는 거네, 지금. 저만 바둥바둥하고 노력도 없고 일단 결혼만 하면 된다 했는데, 저
사기당한 것 같고, 제 세월, 5년 이상에 대한 세월도 보상받고 싶고, 새로운 새 출발도 좀 하고 싶고, 나이가 또, 3하고 4자고 또 틀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빨리 제 자리를 좀 되돌리고 싶고, 일단은 다 싫고, 살아온 세월도 있고, 같이 지내는 그것도 있기 때문에, 재산도, 얼마나 있는지도 몰라요, 이제. 남편이 다 이런 거 꼼꼼하고, 이제 생활력 강하고, 성실하고, 착실했기 때문에 다 관리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1억에서, 1억만 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한 상황이고. 근데 언니 그거 위자료야? 재산 분할이야? 그냥 언니 입장에선 그냥 나 5, 6년에 대한 세월의 피해 보상이다. 1억 줘라 이거였어? 이거 뭐 재산 분할부터 이런 거다 포함해서 저는 그런 것도 모르겠고 일단은 1억으로 얘기를 한 상태인데 돈을 그렇게 지금 2천 정도 하고 그런 건 아무 그런 것도 없고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반도 못 받은 거야? 네, 못 받고 따로 있어요. 별보상이 좀. 이혼은 분명히 들어와야 남편분도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지를 했기 때문에 언니를 더 이상 잡지는 못해. 근데 금전으로는 이 사람이 좀 어떻게 보면 자린고비처럼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언니랑 같이 벌었다 해도 자기 살 같을 거야. 그래서 아마 언니가 먼저 이혼 요구를 했고 그거를 본인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해서 그냥 합의를 한 상태이지만 금전으로는 다 주진 않을 것 같아. 저는 이걸 조금씩 해서 빨리 받은 다음에 최대한 이제 새로운 출발. 내가 뭘 하든 새로운 사람 만나서 더 사랑받고 아이도 낳고 이게 좀 알콩달콩 지내고 싶은데 무슨 지금 현재도 그런 마음이에요. 좀 이혼도 좀잘 되고 돈도 좀 원활하게 좀 빨리 이렇게 해서 잘 받아서 이렇게 좀 하고 싶어서 너무 답답해서 왔고 좀 사실은 이제 뭐 최근에 이렇게 좀 떨어져 있고 사이가 틀어지면서 지인 소개로 남자를 좀 만났는데 그분 저 그렇게 이게 너무 이게 갑자기 언니 표정이 너무 좋은지 몰랐어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잘 맞는 게 있구나 이런 것도 이제 여자는 막 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남편한테 그런 걸 모르니까 남편이 꼴 보기 싫고 너무 싫은 거예요 진짜 싫어 멋있어졌어. 그러니까 언니가 그런 기분을 몰랐다가 떨어져 있는 중에 그런 거를 맛을 보니까 남편이 더 꼴보기 싫어. 남편하고는 그런 게 없었고, 전혀 그런 관계가 없었고, 그냥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니까는 막 그러는지 아는데, 저도 사랑받고 싶고 너무 불쌍하잖아요, 여자로서. 근데 우리 언니야 보면 진짜 얼굴은 너무 예쁘고 한데 어떻게 이렇게 팔자가 뒤움방 발자냐. 어떻게 골라도 그런 남자를 골랐으면 인간 자체의 인성은 나쁘진 않은데 참 그게 성적인 게 뭐라고. 그리고 아이? 당연히 남들은 쉽게 가질 수 있는 아이. 그것 또한 나한테는 오지 못하다. 그리고 내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나 같아도 솔직히 이혼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언니가 뭐 아이에 대한 그런 갈망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두 분이서 그냥 살수 있겠지. 언니도 성적으로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지 않는다라고 하면.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언니네는 어쨌든 이별수가 분명히 100% 들어오고요. 남편분도 마음을 정한 것 같고. 바라는 금전만큼은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그래. 많이 받아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언니가 나 그러면은 1억 줄 때까지 이혼 안 해라고 하면 언니가 손에 인 듯이 보여. 그리고 남편이 오기가 좀 있어요. 언니 완벽히 끝나기 전까지는 누구를 만나든 들키시면 안 돼. 티도 내지 마세요. 근데 우리 언니가 그 남편분이랑만 있었을 때보다는 지금 얼굴에 꽃이 폈거든? 왜? 내 마음을 달래주고 내가 원했던 그런 것들이 충족이 어느 정도 순간 됐기 때문에 우리 언니가 지금 얼굴이 좀 폈어. 근데 그런 모습들을 남편분한테 많이 보이지는 마. 그래야 우리 언니가 얻는 거를 그나마도 조금 더 얻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언니가 뱉어내게 보일 수도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람하고는 이제 끝이고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이제 선생님이 저한테 이 사람하고 붙는다 해도 이 아이가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서로 이제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 아이가 낳았거나 아이도 사랑받지 못하고 그 남자도 신랑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는 이쯤에서 그냥 진짜 내려놨습니다. 맞아요. 아, 그리고 두 분 사이에 아이가 안 보여. 다행인지 불행인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그냥 언니가 원하는 대로 정리하시고 금전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분이 그냥 다시 협의를 정확하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죄송해요. 아니 저 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금전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를 부적을 쓴다 구슬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남편분이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야 돈 가져가 이렇게 하진 않으실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분은 안 주는데 이분도요 내가 봤을 땐 처음에는 본인이 잘못이 있다 유책 사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언니한테 그렇게 오케이 한 것 같아. 그 이유가 문제야. 이걸 빨리 이거를 뭔가 상황 정리를 했었으면 남편이 모르고 줬을 건데 남편분도 알아보셨겠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중이 있죠. 언니네가 지금 어쨌든 집이 없는 상태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자산이 그렇게 많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남편분이 재산 분할이라든가 이런 거를 따졌을 때 많이 안 줘도 되는 거를 아마 분명히 알았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본인이 억울해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협의를 봐서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언니도 살고 남편도 그 죄책감에서 본인이 벗어나실 것 같아. 막말로 본인 이게 신체적으로 안 되는 거가 죄는 아니잖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 속이 타고 속병이 났어요. 맞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 추후에 만나는 남자의 인연의 문제에서는 언니 문제 없어. 너무 예쁘게 생기셨고 그냥 내가 그 빨간 줄이 한번 그어졌다 뿐이지 다른 쪽으로는 문제 없으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